사실은 교육점이 상당히 제가 쉽다고 그랬고 또 쉬워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 처음부터 어떤 흐름은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근 천부터 해가지고 1근 천, 이태태, 삼미와, 사질래,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가지고 8개 이제 개가 있잖아요. 소승계 8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선천팔계를 해가지고 처음에 1부터 해가지고 쭉 8까지 나온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8개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는 게 같이 통으로 그래서 이제 선천팔계를 가지고 선천에 나온 팔계 이 여러분들 아주 책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일근천에 여기 있고 하늘 있고 밑에 땅이 있고 이렇게 건곤 그다음에 감니 이렇게 이 순서를 갖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태이진 이렇게 근태이 이거죠 이진 자 근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서 곤 근태 이진 여기서 그다음에 뭐예요 손손감간간곤 요렇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선천팔계 계상이에요. 하늘과 땅 불과 물 연못과 산, 그 다음에 바람과 우레, 요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칭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근태이진, 송강강곤, 요렇게. 이게 이제 선천팔계인데, 이제 선천팔계는 아시기만 아시면 돼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고 하니까 적어드리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처음에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근, 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보는 방향에서 이제 적은 거예요. 이.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손, 손은 요렇게, 그 다음에 감은 요렇게, 그 다음에 간은 안에서 요렇게, 고는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바로 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이런 걸 읽는데 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아 보니까 가운데서 보면은 가운데서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되죠? 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책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가 될 겁니다. 근태이진 손감강곤 이렇게 이제 8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그런 거 우리가 주로 써먹는 건 후천팔계예요. 후천팔계는 이제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원리는 뭐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후천팔계로 와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게 이가 이렇게 원래는 천지정렬해 가지고 하늘과 땅이 바로 서가 있는 게 이제 후천 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위에서 이제 물이 아래 있고 이거 우리 아시잖아요. 많이 했죠. 여기는 곤이 오고 여기는 태가 오고, 여기는 근이 오고, 여기는 간이 오고, 여기는 진이 오고, 여기는 손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후천팔계. 선천팔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천팔계에서 그냥 읽은 책쭉 나온 숫자. 이거 나오는 거는 기억을 했죠. 태극에서 양. 양에서 양이 붙고, 양에서 음이 붙고, 음의 양, 음의 음. 요런 식으로 이제 또 3분, 또 양이 하나 붙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근태이진. 자, 조금만. 여기 양이 붙고, 여기 음이 붙고, 근태이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순서대로 한게 이제
선천대로 나온 걸 갖다가 16,000개 선천팔계고 9,800개는 이게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가 이제 후천으로 와서 숫자가 바뀌어요. 이 차례대로 1건치 미터택은 기본 숫자로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후천팔계에서 숫자는 6감 아니야 1감 구리 2곤 3진 4손 5흉 6건 7태 8간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구성이 됐든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재나 보시면은 선천팔계 후천 아 선천팔계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후천팔계는 이걸 얘기한다 그렇게 아시고 뭐 제일 그 누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팔계가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아셔야 되겠죠. 팔계를 아시고 팔계 속성 팔계의 뜻 후천팔계 위치 막 그 정도 아시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점을 치는데 아까 이제 그 시간 3변법 8변법 16변법 말씀드렸는데 3변법 6변법 18변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3변법으로 계속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3변법에서 시간점 시침 분침 초침을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카드 8개 카드 가는 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만약에 어떤 매장이나 카페 이런 데서 하신다면 타로 카드라고 있어요. 타로 카드에 주역 카드라고 있어요. 주역 보통 이제 힌 타로 해가지고 주역 이 카드를 갖다가 이 카드로 써먹는 방법이 카드를 바로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그 필요하시면은 이것도 써먹으시면 됩니다. 이게 있고요. 전통적인 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쉽게 나온 이런 주역 타로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타로 배우시잖아요. 이것도 거기에다가 뭐 이런 주역 타로도 하나 같이 나눠놓고 하시면은 조금 폼 나겠죠. 이것도 나중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일단 그 점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해가 맞겠나? 아, 맞아요. 어지간한 사람 다 맞습니다. 근데 간혹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특히 이제 그 직업적으로 뭐 신문 기자라든가, 왜 계속 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형사, 검사, 자꾸 그 말을 갖다가 100% 안 듣고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속이 그런 분들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맞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점을 치시면 됩니다. 점을 치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마인드는 이게 우리가 그 동한됐을 때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원리가 우리가 이제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다시 차가운 걸 찾게 되고, 너무 더우면 시원한 걸 찾게 되고 있잖아요. 또 너무 추우면 따뜻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걸 찾듯이 어떤 자연도 너무 뜨거워지면은 다시 음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조화롭게 또 바뀌고, 너무 또 찾게 되면은 양기가 나와가지고 또 조화로 바뀐다. 이를 갖다가 이제 뭐, 물극필반. 물건은 어떤 사물. 물은 극에 달하면은 극. 반드시 필 반 반전된다 우리 반 어떤 그런 뭐 극필반 극적반 이런 말 있어요. 극적반 이런 말도 씁니다. 극에 달하면은 극격반 그 보통 물극필반이라 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이런 게 극에 달하면은 변화 바뀐다.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에 보면은 십이 운성 같은 거 있잖아요. 생욕대, 로항세, 병사함의 결태, 양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결, 끊어졌다? 끊어진 가운데서 다시 솟아난다. 뭐 그런 거 있지. 찌공에도 뱉어냈다 그런 것도 그런 식이 있는데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은 어떤 다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 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이 극에 달했을 때는 엄청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사한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물건은. 그래서 이게 원리가, 지역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약간의 힘없이 변하는데, 그, 자에서, 이제 해자축, 해에서 이제 여섯 개의 음이 있잖아요. 자가 와주고 이제 일양이 하나 딱 생겨요. 또, 여기서 양이 두 개 천천히 가요, 천천히. 절대 자연은 급하게, 봄 다음에 가을이 오는 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름이 짧아지고 길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여름이 바로 오지는 않는데, 천천히 가는데 항상 극에 달하면은, 이렇게 극에 달하면은 더 반진이 난다, 양이 온다. 하나, 그걸. 그래서, 그, 옆에 나중에 이제 그 상담을 하시던 너무 힘들어. 애로워. 그리고 다시 반전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그 조금으로 사람이 참겠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시 또 새로운 기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대운에서 봄 대운, 여름 대운, 가을 대운, 뭐, 목기운, 화기운, 뭐, 금기운, 기운이 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제 물론 이제 얼만큼 더 참아야 되냐, 얼만큼 빨리 오느냐,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인내하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이 이제 우리 주역이 가르쳐 주고 또 우리는 주역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언제까지는 참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또 좀 연구하고 머물고, 언제부터는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주역을 때를 아는 학문, 때, 시. 지난번에 말했는데 시. 주역이 중요한 몇 가지만 시 중, 때를, 이거는 가운데 중자로 안 쓰고 여기서 마칠 중자로 써요. 우리 관역 있잖아요. 화살 돌 때, 그, 이제 그 중자, 마칠 중자, 시 중, 때를 마치는 것, 때를 아는 것. 참 중요한 얘기죠. 때를 아는 것. 때를 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봄에 또 뭐 여름이 됐던 그 어떤 식물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3월에 심어야 되는지 4월에 심어야 되는지 5월에 심어야 되는지 또 공간 어느 공간이 시간과 공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우주의 시공을 우리 아우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 때를 아는 거. 언제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물론 이제 방법 어떻게?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은 또 나오겠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혼자 한다, 동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겠죠. 때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그 여섯 개의 이제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항상 가운데를 나가지고 하계, 삼계. 그 다음에 항상 천천히 급하게 생각해. 1, 2, 3, 4, 5, 6 해가지고 1, 3, 5는 양수다. 양이 양자리 있느냐? 2, 4, 6은 음수다. 음이, 음수는 뭐예요? 음이 음자리 있느냐, 없느냐? 양이 양자리, 자기 자리 있는 것 갖다가 정이라 그러고, 자기 자리 없는 것 갖다가 음자리에 양이 있다. 이를 부정이라 그런다. 부정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항상 하계, 상계가 있다라면 하계 가운데, 상계 가운데 이걸 중이라 한다. 중정, 중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요, 그 다음에 순서. 처음에 태어나고, 그 다음 태어나고, 그 다음 태어나고, 그 다음. 회사로 얘기하면은 사원, 과장, 부장, 중역, 사장, 고문. 이 순서. 그러니까 요 몇 가지를 갖다가, 그, 가지고 계시면은 항상 그렇죠. 64개를 일단 모르시더라도 내가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점을 칠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항상 명심해 두십시오. 명심해 두시고. 여러분들, 뭐, 사실은, 요, 좀, 더 깊이 있는 걸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읽은, 이거, 이제, 주역에 64개 중에서 중천근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지곤, 수레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쭉 그냥 설명해 가면서 또 그 어떤
원칙을 같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이제 일단 64개 일근천, 중천근, 중지근, 수레둔, 산수목 쭉 해가지고 64개를 한번 쭉 편하게 한번 쭉 한번 하고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지교에서 옛날에 주역 64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노래라는 게 노래. 이 사람을 집중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래라든지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서가라 해가지고 근곤두몽수송사 비소축해이태비 해가지고 이제 64개를 이제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고가하고 하면서 64개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씩 해가지고 설명해 가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다 하는 것 갖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